어렸을 적 우리 사남매는 대청마루 끝에 앉아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며 아빠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만 자라. 아빠 늦으시나 보다. 엄마의 말씀도 흘려들으며 말입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엄마는 아빠를 맞으시고 우리는 아빠의 손에 들린 빵봉지를 맞이합니다. 이야, 난 크림빵! 난 버터빵! 난 곰보빵! 각자가 좋아하는 빵을 얼른 집어들고 나면 그 자리에는 단팥빵만 남곤 했습니다. 아빠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오시면 엄마는 저녁상을 들여오십니다. 우리는 인기 없는 단팥빵을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팥빵 좋아하는 걸 알고 남겨놓았네. 아유. 그때부터 단팥빵은 엄마빵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빵을 다 고른 후 봉지 제일 밑바닥에 찌그러진 채 남아있는 단팥빵은 언제나 엄마 몫이라며 부엌에 놔두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언니가 결혼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던 날 예비형부는 단팥빵 30개를 사들고 인사를 왔습니다. 어머니 팥빵 좋아하신다기에 고맙네. 잘 먹음새. 수북하게 쌓인 빵을 보며 우리는 왁자지껄 떠들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30개는 너무 많지 않아? 어떻게 손도 크다 커. 그때 이모가 말했습니다. 언니, 팥 안 좋아하잖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항상 단팥빵만 먹었어. 아, 이모는 알지도 못하면서. 됐다. 음식 식겠다. 어서 먹자. 엄마, 말해봐. 우리 말이 맞지? 아유, 그래, 그래. 이제는 압니다.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사오신 빵. 밤 늦은 시간이라 인기 있는 빵은 다 팔려 단팥빵만 남았고 그나마 다른 빵이 남아있어 사가지고 오면 우리들 입에 들어가기 바빠서 엄마는 언제나 단팥빵만 드셨다는 걸. 팥이 시 변질되기 때문에 아까워서 드시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여지껏 단팥빵은 엄마 빵이라며 남겨진 빵을 드렸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면서도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몰랐던 시절 가끔 단팥빵을 사 먹으며 그리운 엄마를 떠올립니다.